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네.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. 아. 우리 여기서 다 준비해갖고. 이야. 지금부터 이거 소장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.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와, 많다. 크죠? 와, 크다. 자, 이거는 칼로 쓰면 힘드니까 이렇게 입에서 항문까지 내 통과돼 이렇게. 아, 그렇구나. 간단하잖아요, 그러면. 미끌미끌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장을 긁어내고 내장을 이렇게 긁어내고 원칙은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이 항문을 주의하고 여기 항문 주의 항문 주의하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모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게 거기가 항문이에요? 아니, 여기는 입이에요. 이렇게 두둥이에가 모래가 있구나. 여기 털이 뭐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돌기가 이렇게 두껍게 우둘투둘하게 나온 거일수록 그 차가운 심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. 양식장에서 산 거는 이렇게 우둘투둘 안 하고 딱딱하네요. 물컹물컹하고 이거 엄청 싱싱하게 보이잖아요. 네.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 자, 한 번만 틀어볼게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도 크기로 한 점, 두 점, 이쪽 엄청 크죠? 세 점, 네 점, 다섯 점, 여섯 점, 일곱 점, 여덟 점 정도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. 하나 더, 한 번 더, 한 가지 더, 하나만 더, 한 번 더.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. 겁나 고난이 더 작업까지 보이네요. 기술자 아니면 뭐다 그거만. 여기를 못 맞춰요, 여기를. 네,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아, 참. 그리고, 여기를. 여기를 보면, 이게 회사 말이래요. 아. 이게 회사 말이어서. 먹으면 안 돼요? 아니, 먹어야 된다고, 이거를 이렇게. 엄청 귀한 거래요. 이제 이런 거는 버리고. 이렇게 버리고. 좀 전에 거 버렸나? 어, 버렸죠. 저는 다 버렸어요. 어디서 모르니까. 그래서 여기 똥꾸를 딱 잘라내고 여기도 그래서 딱 잘라내서 씻어가지고 지금 뭐 모래가 씻기지 못했잖아요. 이제 또 이렇게 깨끗한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8점 나오고 이쪽인 것들은 1점, 2점, 3점, 4점, 5, 6점 이것도 큰 편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하면 됩니다. 아, 예. 아시겠죠? 네. 네. 아이고 싱싱하니 있잖아. 모질이 모질. 야, 이거 독점. 우와, 크네. 진짜 크네 그거는.